네, 안녕하십니까. 오리엔트입니다. 오늘은 Juo is known for using shrewd trading practices rather than open warfare as a means of conquest. 포르투갈의 주황 3세.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이번 주인가요? 네,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포르투갈이 이번에 문명에 등장하게 됨으로써 뉴 프론티어 패스 팩 마지막 등장 문명이 공개되었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나올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역시나 해양, 그것도 1티어 해양 운명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능력을 들고 있는데 좀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Portugal's unique ability, Casa da Índia, significant. 네, 인도의 집. Significantly increases the yields of international trade routes, but limits those routes to cities on the coast or with a harbor. 그러니까 어쨌든 교역로를 보내려면은 그 교역 도착지가 무조건 해양 내지는 항만이 있어야 된다는 페널티를 갖고 있어요. 대신에 this ability also grants trader units additional range on water and the ability to embark on water tiles. 이게 존나 사기라는 얘기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물 타일을 갈 때 50% 이상을 더 가요. 그러니까 30 타일이죠. 그 교역로, 해상 교역로가. 근데 이게 50%를 더 가서 45 타일을 갈 수 있더라고. 플러스 재미있는 건 뭐냐면 물 타일에 오를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대양 타일일 거예요. 맞나? 모르겠네. 아닌가? 대양 타일 아닌가? 예, 어쨌든 교역로 열리자마자 물타일 바로 갈 수 있다는 거는 조선 뭐 천문학법 이런 거 안 들어도 교역로를 꽂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계하여도 해상으로 이렇게 교역로를 꽂을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큰 메리트는 맞아요. 게다가 골드를 엄청나게 많이 퍼주니까. 아마 스페인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 거예요. 스페인은 교역로 특성이 내부 교역에도 통하지만 포르투갈은 외부 교역에만 통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예고했던 대로 나우가 나왔고요. 캐러벨을 대체하는 유닛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투력이 5가 높아요. Less maintenance than the caravel, and has 무료 진급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전투력이 7이 더 높은 거예요. 이동력 진급을 찍어도 되고 전투력 7 진급을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 해군 유닛이 잠시만요. 해군 유닛이 들고 나오는 진급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동력이고 하나는 전투력인데. 제 생각에는 보통 전투력을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투력 62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캐러벨이 50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우는 62예요. 플러스 12입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마 대안을 찍을 수 있게 되는 지도제작을 연구하자마자 이 나우를 통한 해전에서 포르투갈은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어지간하면은 무조건 이기는 게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교역로 특성으로. 그러니까 그 돈을 통해서 나우를 양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미리 겔리를 잔뜩 뽑아다가 골드로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니까. 근데 골드를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페이토리아 같은 시설은 굉장히 독특해요. 남의 영토에다 지을 수 있는 시설이에요. Unique to Portugal, grant additional gold and production from trade routes to that city. A feitoria can only be built by a now naval unit on a foreign coastal tile
next to a luxury or bonus resort. 그러니까 자원이 있는 해양 타일 옆에, 그러니까 아 미안해요. 자원이 있는 옆 타일에 해양 타월. 비단이 있잖아요, 그죠? 비단 옆 타일 이런 식으로 해양 타일에 건설이 가능한데 재미있는 거는 이 페이토리아는 내 영토가 아니라 남의 영토에 따지는 건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골드랑 생산력을. 물론 페이토리아가 있는 도시에 교역로를 꽂으면 교역로를 꽂는 내가 보너스를 또 받겠죠. 상대방도 보너스를 받긴 하지만. 그러니까 상호 이득을 받는 거예요. 페이토리아가 있는 도시는 페이토리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골드를 받고, 페이토리아가 있는 곳에 교역로를 꽂는 나나 다른 문명들은 페이토리아가 주는 교역로 보너스를 받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무역을 통한 이득을 많이 본 문명이기 때문에 전쟁도 전쟁이지만 무역을 통해 어떻게 보면은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엄마야. 잠깐만, 잠깐만. 그리고 by a now naval unit on a foreign coastal tile next to a luxury or bonus resource. 이 시설이 독특한 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어 놓으면 이 베트남이 지금 당한 거잖아. 그지? 이 베트남이 이 시설을 없애고 싶어도 못 없앤대. on a foreign coastal tile next to a navigation school.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학교를 대체하는 항해학교. 항해학교가 나왔는데 이게 저는 약간 아쉽다고 생각해요. 네, 선판계와 같은 맵에서는 확실히 강하긴 해. 기본적으로 대학교 같아요. 4과학을 주고요. 1주거를 주고요. 그리고 과학자점수 1점을 주는 건 똑같아요. 거기에 추가로 제독점수 1점하고 25%의 해군 양성 보너스를 줘요. 그런데 독특한 건 뭐냐면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물타일 그리고 호스타일 두 개당 과학을 1을 퍼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오클랜드 없으면 의미가 크게 없어요. 과학력이 높다는 거는 좋긴 한데 그래도 오클랜드가 있다면 과학 승리할 때는 굉장히 좋겠죠. 확실히 생산력이 받침이 되고 과학력도 받침이 된다는 거니까. 네,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 약간 예를 같은 느낌이야. 네, 과학력이 아픈다는 거는 뭐 전함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면은 증기선 이런 거 찍기는 좋죠. 애매해요 근데 확실히. 과학력을 1 내지는 2 받는다는 느낌으로 가도 되고요. 일단 확실한 거는 일반적인 대학보다는 과학력을 더 많이 줘. 왜냐하면은 포르투갈은 기본적으로 항만 문명이기 때문에 바다 타일을 두 개 이상은 거의 무조건 들고 갈 거거든. 물고기를 하나 두 개는 가져갈 거 아니야, 그지? 물고기 네 개만 있어도 2 과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쉬운 건 뭐냐면 왜 대학교를 줬을까? 이게 만약에 조선소를 대체하는 건물이다 그럼 진짜 좋은 건물이거든? 왜냐면은 얘는 항만 문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선소를 가야만 해요. 근데 얘가 항만을 가지 않고 대학교를 간다 이건 좀 그렇거든? 대학교 언제 가냐고. 물론
포르투갈의 특성이 돈으로 사면 그만이라는 특징이 있어. 대학교도 돈으로 사면 그만이지. 그래도 좋은 건 뭐다? 해군윤이 뽑을 때25% 생산 주는 거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 정도? 아시바. 아무튼 보죠. 페이토리아 보면은 페이토리아는 페이토리아 옆에 건설을 못 해요. 페이토리아 없어지지 않는데 이게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페이토리아를 지은 도시를 정복했을 때 페이토리아가 없어지는지 여부거든. 만약 그렇게 되면은 페이토리아 일부러 지어놓고 정복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포르타도 스케르코가 저 능력이 시야를 추가로 얻고 문명 만나면은 교육론을 하나 얻고 도시 국가로부터 국경 개방을 무조건 얻는 건데 이게 시야는 확실히 좋긴 해. 좋은데 저 교역로 얻는 특성이 진짜 개사기야, 내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기념비성 황금기 찍을 타이밍이 교역로가 보통 4개에서 5개가 열릴 거거든? 문명 4개에서 5개 만날 거니까. 이게 씨발 뭘 의미를 하냐면 장건을 4개에서 5개 정도를 더 본다는 얘기야. 장건을 4개에서 5개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고전시대에. 야, 말리의 특성이 뭐냐면 교육로를 시대마다 하나씩 얻어요. 황금기를 찍으면. 근데 포르투갈은 그냥 한 시대에 장건을 두세 개씩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그게 제한이 있지만. 맵이 크면 클수록 문제는 얘가 시야 특성이 있단 말이야. 얘는 판게아에서도 되게 사기예요. 근데 물론 판게아에서는 주변에 도시국가가 해안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 그거는 문명5도 똑같아. 문명5에서도 해양도시국가, 해양상국도시국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 특성이 강하냐, 약하냐가 엄청 달리는 문명이었는데. 얘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교역로 숫자가 존나 많잖아. 내부 교역 돌려버리면 돼. 그러니까 외부로 돌릴 게 없잖아. 그럼 내부 교역으로 돌려버리고 생산력 올려버리면 돼요.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아마 정부지구랑 마그누스를 좀 빨리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부 교역 돌리는 거는 골드를 많이 벌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전부를 돌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판게아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 얘는 판게아에서도 되게 센 문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외부 교역을 돌릴 때 특징이 뭐냐면 해상으로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초반은 힘들어요. 하나만 돌려도 돼. 하나만 돌려도 골드 수급은 다될 거야, 이 문명. 워낙에 해상교역이 효율이 좋고, 그리고, 얘는 50%를 더 주기 때문에 아마 하나만 돌려도 스페인 이상급으로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러면, 얘는, 해상 도시국가 하나 만나서 교역로 꽂아주고, 평생 그거를 활용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내부교역 돌리면서 성장에 집중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해상 특유의 낮은 생산력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결국은 정부지구를 좀 빨리 지어서 내부 교육 효율을 높여주는 거. 그 정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차 한번 외교지구까지 지어주고. Start the game by exploring a lot and try to meet every civ as quickly as possible for free trade route capacity. Since Portugal can only trade internationally with 봐봐. For free trade route capacity. 봐봐. 이게 원래 지도 제작이 뚫리지 않고는 못 간다고. 오케이? 근데 지금 지도지 안 뚫렸을 거 아니야. 초반이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교육로가 개항도 뚫는 것 같아. 개항을 그냥 뚫어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예, 바다 같은 거를 빠르게 정찰을 해가지고 교육로를 뚫을 수 있게끔. 뭐야? 테라맵에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근데 테라맵에서 하려면은 테라에 있는 도시 국가를 빠르게 만나줘야 되는구나. Portugal can only trade internationally with cities on coast or with harbors. Be sure to prioritize naval exploration. Further supercharge your trading. 그리고 상강무용 기실방캔 같은 특성들이 다 50%가 붙는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쉐방켄하고 민주주의 카드 찍으면은 66망치 들어가거든요? 50% 들어가서 99망치까지 뻥튀기네거든. 내 생각에는 교역로 숫자도 많겠다? 99망치 이런 것도 되겠다? 교역로 숫자를 최대한 해서 한 뭐 10개 정도 금방 찍겠죠? 한 도시에 몰빵하면은 81망치 81식량이 되거든? 그지? 이걸로 그냥 우주선 만들어버리면 그만이야. 현맵에서도 과학승리가 되는. 물론 좀 느리겠죠. 우주공을 하나밖에 못 만드니까. 뭐 돈으로 사든가. 근데 선맵에서 과학승리가 되는 몇 안 되는 문명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오클랜드가 있으면은 막 300망치도 찍을 수 있겠죠. Once you build a navigation school. 지금 보면 미쳤어요. 교육로가 아니 우선 시브로 교육로가 76.5골드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스타트 크랭킹 아웃 나우 유닛스 포 페토리아스. But plan carefully because Vitorius have strict placement restrictions. 야. 잠깐만. 76.5 골드에서 carefully because Vitorius have strict 12 골드 늘어났네. 하나에 4 골드. 1.5 골드 해서 12 골드. 아. 미쳤네. 페이토리아 이거 중첩 되네. 페이토리아 지을 때마다 교역로가 6골드씩 늘어나네. 미쳤네. 어마어마한데? 동맹에 페이토리아 지어주고 그냥 영원히 교육하자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막을 수가 없겠는데? Placement restrictions. Will you journey beyond your shores to share riches from distant lands? How will you lead Portugal in Sid Meier's Civilization 6? 예, 모델링도 잘 뽑혔네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긴 쌍꺼풀을 들고 있지만 일단 미남형이에요. 근데 왜 음악이 없냐? 있었구나 음악. 예, 뭐 포르투갈 영상인데요. 간만에 말리 이상으로 부유하게 놀 수 있는 문명인데, 말리는 이제 육상 사막 문명이라면은 포르투갈은 해상
그것도 되게 독특하게 정찰을 좀 하고 동맹과 교역을 해야 되는 그런 문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명을 플레이하면서 돈지랄을 얼마나 많이 할수 있을지. 근데 이게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해산 플레이는 생산이 부족하거든? 그 생산을 돈으로 메꾸는 플레이가 대부분이야. 영국 같은 경우가 그래. 근데 포르투갈은 시작부터 그냥 교역로를 퍼주기 때문에 등대를 짓지 않고도 교역로를 통한 골드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등대를 돈으로 사버리면 그만이라서, 등대 같은 거를 돈으로 사고 교역로도 또 돈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교역로를 돈으로 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교역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 그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느낌이라 약간 손해야, 사실 대부분이. 근데 얘는 교역로의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돈을 좀 써서 등대랑 그 교역로 쓴다고 쳐도 투자금이 금방 회수가 돼요. 투자금이 금방 회수가 되고, 말마땅한 항만만 지어놓으면 돈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100턴에 턴 1000골드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면. 그 돈으로 또 교역로를 사는 거지. 아무튼 미친 문명이에요. 그 돈으로 뭐든지 다할수 있을 거니까. 아. 일단 확실한 거는 이 포르투갈이 교역로를 통해서 이득을 볼수 있는 지점을 보려면 최대한 빠르게 옆에 있는 해양 도시 국가인가? 예, 뭐 그런 거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어. 외국 무역 뚫을 때까지. 그때까지 개척자를 뽑고 기념비를 짓고 배를 뽑고 이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재미있네. 재미있겠네. 되게 재미없는 문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으로 모든 걸살 생각을 하니까, 해양 문명인데도 불구하고, 활로가 생기네요. 등대 돈으로 사고, 조선소 돈으로 사고, 대학교 돈으로 사고. 페이토리아가 상대방 영토에 지어진다는 걸 감안을 해서, 페이토리아 다닥다닥 지어주고, 텅골드, 용으로 하나에 막 100골드 이상 넘어가면은 그런 걸로 또 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건포로 돈으로 사고 상업중심지 하나 지어주고 뭐그 정도? 예, 좋습니다. 예, 간만에 돈지랄 문명이 또 나와서 돈 플레이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호재인 것 같아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